이어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태원 블라디미르 뭐 이런 거 하세요. 블라디미르 내가 하고 있잖아. 블라디미르 괜찮아. 근데 신발이 그게 뭐가 하나 업그레이드하면 이속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연출될 수 있잖아. 별로 근데 거기 미련이 없잖아. 하나를 더 죽여야지.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잘못된 누군가 잘못된 돌직구로 이거 다 튀어야 돼. 그럴 때 나만 못 튀는단 말이야. 나만 못 튀고 나는 죽는 거지. 신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나? 솔깃하셨다. 모비를 들고 갱을 다니는 거야. 안 돼, 안 돼, 모빌. 안 된대요, 여러분. 함정카드, 한 번. 대관화가 있으니까 모빌은 진짜 아니죠. 모빌은 전 광전사의 문화랑 명석함의 아이오니아 자마는 함정카드. 아, 그러니까, 헤르메스나 닌자 신발이면. 헤르메스. 신속의 신발? 그러니까 모빌이 그거지. 교전 없을 때. 이동력 아, 이동력이 빨라지는 거고. 그럼 신속은 무조건 3. 싼 것보다 1을 빠른 거. 신속이 좋구나. 근데 신속보다는 신속으로 그... 갔다 망했잖아. 응. 라이즈 유리그로 신속으로 해가지고 드립일라 그랬는데 실패했잖아. 아 오늘 상황에 맞게 잘 가면. 그 요새 진짜 요릭이 뭔가 좀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 요릭 픽이 계속 요릭 픽하는 쪽이 진다니까 게임을 대회에서. 완성도의 차이 아닐까? 요릭을 많이 안 하니까. 근데 많이 했지 요릭은. 스타테일도 그렇고 PPS도 그렇고 오늘 WE도 그렇고 단순히 연습량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기에는 요릭 픽한 쪽이 너무 지금 말리고 있었기 때문에. 요릭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너무 뚜렷한 챔프라서. 근데 진짜 한타 인생 신상생의 신진드 정말 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고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너무 궁금해. 그래서 앞으로도 안 보여줄 수도 있어. 진짜 신지드가 근데 잘해봐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도 난 궁금해. 나는 신지드가 잘하면 진짜 재밌거든. 근데 장인어른 신지드 편을 하면 진짜 재밌으면 계속 그냥 도망다니면서 다 잡고 나중에 우리 둘이 엄마가 신지드 그거를 장인이 아니어도 그 정도 하잖아. 그러니까 신지드 장인은 내가 보기에는 그 장인이 왜 장인이냐면 신지드 크면 무섭잖아요. 크기가 힘들어. 무조건 커. 근데. 잘 큰다는 거야 무조건. 안 죽고. 그렇지. 그게 더 장인인 거야 내가 보기에는. 신지드 뭐 라인에서 씹어먹고 이러진 않겠지. 잘 커서 신지드가 잘 크면 무조건 누가 해도 세거든요? 신지드는? 뭐 노하우가 없어요. 근데 잘 크는 거 자체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잘 크는 거 잘하는 거야, 얘는 보니까. 얘라고 하긴 좀 그래. 죄송합니다. 이분은. 선생님은. 어, 이 선생님은. 신 선생님은 그런 거 같아. 잘 크는 거 잘하는 거야. 인맥이 넓다 되게. 크는 거 잘하는 거야. 친하고. 신 선생님이랑도 친하고. 그 어쨌든 신 선생이 이제 코치가 돼서 사실은 예능 프로에 출연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팀 입장에서 오히려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본에서는 그 생각 안 하지. 신선생님 나 그럴 것 같아. 막 신선생님 하시면 진짜 같은 팀원에서 막 저격하고 그럴 것 같아. 응 나 그럴 것 같아. 그럼 얼마나 목표가 자극하고 코치님 잡으려고. 아, 근데 나진은 그럴 것 같지 않아? 재밌지. 팀원들이 좀 재밌잖아. 또 나진 선수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프로 팀 선수들보다 약간 유쾌하고 활발하고 교류가 활발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는 뭐 트위터 봐도 재밌고 목표자랑 둘이 막 그렇지. 서베는 한번 꼭 해보고 한번 진짜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신선행의 신지들을 직접 대회에서 보질 못했거든. 맨날 필벤이니까. 진짜 70%는 와 랭킹만 해서 70%는 나올 수 없는 수치야. 55%만 돼도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승률이. 제가 50, 60%거든요. 그럼 진짜 다 이기잖아. 저요? 한 100판 했나? 100판 안 했나? 그럼 60%인데 60판을 이겼다는 얘기잖아. 40판을 주고. 엄청난 거지. 근데 숫자로 얘기하기 별로 엄청난 거지. 스카우트 회장인 가림토. 나도 기억 잘 안 나. 그때 거는. 나 이거 뚜렷하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너무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선맵이었거든. 네오포비든 좀. 상대가 유명한. 안 된다면서. 상대 유명한이었죠. 상대 유명한. 그죠? 16강. 나도 기억나. 아, 내일. 마지막 경기. 스타원 마지막 결승. 네. 다 기억하면서. 나도 기억하는데. 아, 너 무슨 얘기 하고 있어? 우리 예능 프로그램? 우리 예능 네. 프로그램. 뭐 그냥 중간 평가? 일단은 장인어른은 성공을 했고 2회만으로도 사실은 반응이 너무 좋아.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 문제 없지. 내가 있는데. 아니 문제 있어. 뉴메타 연구소는 뭔가 될 것도 같지만 재밌게 만드는 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 노력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네. 외적으로. 근데 그렇게 그 재미는 있었어요. 저도 봤거든요. 안 봤잖아. 나 봤어. 언제? 딩고는 소라카 재밌었는데. 네. 봤어. 소라카 갱풀은 재미가 없었고. 그러니까 갱풀 하는 것도 다 보고. 이 재미가 좀 출렁이요.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를 안 하는 걸로 일단 결론을 내렸고. 나 그거 진짜 웃겼는데 소 미끼를 던지고.
와드 TVG 마이크 서 있으라고. 완전 웃겼어. 아. 일부러. 어. 그래서 진짜 그 나오고 있는 게 뉴메타 연구소 거기에 뭐 슈퍼갱킹 이런 거 뭐 녹턴 궁에 리신이 타고 가서 둘이 같이 갱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걸 해봤다. 뭐 어쨌든 뉴메타 연구소 게시판에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보면은 오 이거는 뭐 탈레반이라든지 요리계 구울에 질리언이 아, 어. 근데 그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거든. 어떻게 보면 총명을 들고 있으면 그게 자동으로 계속 쫓아가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보스를 가면 챔피언 둘한테 둘 중에 누구한테 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 부시에 숨었는데 부시에다가 거기다가 와드를 기본적으로 꼽고 가니까 부시 탑처럼 부시 그러니까 와드를 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총명 들고 부시에 와드 꽂아놓고 계속 하면 계속 털의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나는 좀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될 것 같아. 게임에 예를 들어서 지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좋고 이런 부분이 나쁘다라는 것 정도로 보는데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맞아. 너무 욕심을 크게 내다 보니까 오히려 이도 재미도 없고 아니 근데 그건 실패도 일단은 하고. 첫 번째는 우리가 직접 플레이를 하면 시의 그 옵저버로 했을 때 시야랑 또 다르기 때문에 보여줄 수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요것만 갖춰서 보니까 그 한계 집으로가 만약에 우리가 옵저버를 할 수 있었다면 훨씬 집으로가 훨씬 더 잘 됐을 훨씬 재밌었을 거야. 진짜.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너 한계가 있어. 집으로의 한계 그리고 직접 플레이하는 개인 화면 방송의 한계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할 수, 느낄 수 있는 재미 성장 부재랑 비슷한 거지 뭐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뉴메타 연구소는 정말 제가 하나 얘기하는 건데 시청자 여러분의 적극적으로 참여가 필요한 게 지금 두 가지 방식이죠. 하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 리플레이가 있으면 그 중에 우리가 골라서 하겠다. 하는 거랑 두 번째는 연구원들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연구원이 되어서 뉴메타 프로젝트를 일주일간 연습을 하는 거야. 프로젝트 팀이 돼서 연구원들이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해서 되고. 이거는 사실 뉴메타 연구소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인 컨텐츠인 거지. 그러니까 참여율이 저조하면 망할 수밖에. 그러니까 뉴메타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플레이하는 거는 재미가 없다라는 거가 1회 방송에서 이제 결론이 나서 재미 없진 않았어요. 근데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재밌을 수도 있고 재미가 그야말로 이제 포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캐릭터에 따라서. 뉴메타를 이런 조합을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직접 친구들하고 같이 했었던 뉴메타 조합의 리플레이를 보여주면 우리가 그 리플레이를 중계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도 사실 놀라고 그러면은 사실 더 재밌고 뉴메타 연구소가 훨씬 알찬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 연구원들을 모집을 해서 우리가 이런 그 시청자들이 추천해준 뉴메타 조합 중에 이런 연구원들 다섯 명을 모아서 이 조합으로 연습을 해서 다음 주에 몇 시에 딱 해야 뉴메타 연구소에서 한번 하자. 연구원 그렇게 잘해주면 나중에 장인어른 방청권 한번 주고 딸같이 몰리겠지 이러면. 그 연구원들한테 뭔가 이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잘해주면 다운로드 캐시라든지 나에게 이제 포인트라든지 경매에 쓸 수 있는 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선물로 이렇게 좀 줘서 시청자들이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난 사실 늦으면 어지없다는 요새 부담을 느끼는 게 이제는 난 방풀이랑 저격에 힘들어지고 있어. 아 난 진짜 이제 판트만 밴드면 이제는 다 짜거든요. 진짜 신기한 게 이제는 방송 안 하는데도 판트만 밴이 나와. 너무 유명해졌어. 아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헷갈림을 하면 져 이제 극복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고 근데 이거 방송을 하잖아 100%거든 왜냐면 그 점수 때 1700 나랑 같이 1700 됐을 때 1800 같이 점수 때가 딱 골라서 우리 편에 정렬면 없잖아? 그럼 저쪽에 있는 거야. 같이 방송하면 딱 풀면 무조건이거든. 근데 그리고 형 덕분에 득보는 사람들도 많겠다. 동시에 돌렸는데 형이 이 방에 없는 거야. 근데 얘네가 서로 빵태우를 베네. 그러니까 나 진짜 힘들어. 나 지금 늦으면 오셨다 해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만약에 늦으면 오셨다 월요일을 빠진다면 뭔가 하나라도 집어넣어야지. 배틀로얄 끝나고. 사실은 월요일이 제일 사실 핫한 시간이거든. 배틀로얄 끝나고 시청률이 제일 높은 상황에서 바로 이어서 들어가는 게 집으로. 아 친구를 뭔가 좀 더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없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너무 힘들고 사실 제일 대박은 진짜로 아까 뉴메타를 우리
집으로 팀원들이 연습을 진짜 빡세게 해서. 근데 그게 연습 여력이 안 돼. 힘드니까. 그게 안 되고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좋겠다. 거는 집으로 멤버들이 그걸 연습해서 옵저버로 누군가 중계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아니면 제가 딱 챔피언 레인지가 두 명만 더 추가되면 되거든. 헷가림이랑 판테온은 된단 말이야. 솔직히 자신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네 명이 되면은 벤은 세 개만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하나는 남으니까 할 수 있어. 안 되네. 형 좀 더 많이 같은 편도 베르잖아. 어? 챔프 레인지를 일곱 개로 만들어야겠네. 아 진짜 나 같은 우리 편이 판테온 맨하는 건 나 좀 이해가 안 돼. 아니면 형 1픽 수태지 갯. 어. 진짜 그만 사람을 진짜. 오. 형 1픽을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챔프가 네 마리면 있어도 선픽은 편하지. 선픽은 그러니까 판테온, 헤카림, 트페, 블라디 요 정도만 되면 될 것 같거든. 그리고 이게 판테온 개인하면 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이런 게 있잖아. 장인이 있는데 판테온 공격적이잖아. 그래서 더 보는 재미가 있고 지더라도 맞아 맞아. 시청자 아이디어 나왔네. 프로그램 제목 바꾸는 거야. 김동수의 새 친구를 찾아보자. 새로 캐릭터 하는 거. 아, 이게 맞나 안 맞나? 새로운 걸로 뿌리뿌리 싸는 거. 점수는 지금 다시 한. 아 근데 이렇게 진짜 헷갈림을 내가 발견한 거는 이제 형들이랑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면서 우연하게 했거든. 나한테 너무 잘 맞는 거야. 헷갈림은. 근데 들이대는 템포여야 돼. 근데 또 은근히 올라프 하면은 또 안 맞아 올라프는. 잭슨 아직 안 해봤고 시바나는 어떨까? 신지드가 그럼 오히려 또 시바나는 좀 잘 안 맞아. 신지드는 안 맞을 거야. 리본도 막상 해보니까 안 맞더라고. 건 잭슨은 좀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잭슨을 안 해봤어 아직. 해보세요. 잭스가 맞을 것 같기는 해. 어, 나도 잭슨을 맞을 것 같기도 해. 그냥 데시기가 또 있고 리신 아니면 스턴도 있고. 리신은 너무 어렵더라고. 어려워. 진짜 연습을 어려워. 하는 거지. 리신이 사실 스타일은 제일 잘 맞지. 헤카림은 처음 할 때부터 잘했다니까 내가. 근데 리신도 스타일이 맞기는 맞을 것 같아. 리신도 들이대는 거고 유통기한 있고. 녹턴도 하지 않아요. 뽀삐! 뽀삐도 하지 않아봤어. 뽀삐가 괜찮을 것 같은데. 걔는 생긴 게 별로야. 하고 싶지 않아요. 뽀삐가 진짜 세거든. 안 해도 되겠어. 그리고 진짜 한놈 죽이는 데 진짜 세세도 안 돼. 걔는 안 돼. 진짜 어울렸어. 진짜로? 진짜 해봤어. 나랑 안 맞아. 안 맞으세요? 안 맞아. 잭스가 맞을 거야. 잭스 리신이 맞을 것 같아. 잭스는 잭스 진짜 맞을 것 같아요 형. 잭스 진짜 좋아요. 잭스를 하지 않아요. 재밌는데 잭스도? 도망간 잭스. 재미도 있고 달라붙는 재미도 있고. 거기다가 잭스가 텐트리가 많아. 레넥톤 개인적으로 안정기 레넥톤도 딱이네. 안정기 레넥톤은 내 인생에 다시 하는 거. 잭스가 템트리가 많거든. 보통 지금은 3인일체를 가야 된다 이러는데 잭스도 많은 템트리가 있어서 아마 그래갖고 챔피언 한 두 개만 파서 트펜, 트펜은 판테오랑 비슷하지 않아? 전혀 다르지. 다르죠. 다르지. 달라? 트펜은 빵테처럼 죽이고 죽는다 이게 아니거든. 이렇게 딱 궁으로 딱 하고 궁 있다고 다 똑같지 않아요? 스턴도 있고 궁으로 이렇게 적한 가운데 흉파 하면서 특별 딱 떨어지는 거기 특별은 약간 얍실하게 해야 되거든. 네 얍삽하게 카드도 잘 뽑아야 되고 그때그때 보통 나도 되게 얍삽하게 하는데? 그 얍삽하다고 생각하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해. 형 이거 이게 어떻게 얍삽할 수가 있어. 되게 막 눈치 막 보면서 얍삽하게 하는데 반트요. 눈치 막 보면서 얍삽하게 한가운데 뚱 떨어지잖아. 근데 특별은 한가운데 떨어지면 혼자 죽고 시작하지.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죠. 사이드에 떨어져가지고 스턴 넣고 와일드카드 넣고 빼야 째야지. 다시 다음 카드 돌아올 때까지 또 빠지다가 나도 그러는데? 이렇게 구음 떨어져 팍 근데 눈치 막 보고 나도 한번 해보세요. 이제 맞을지도 몰라요. 의외로 맞을지도 모르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는 2000점 먼저 일단 가야 돼. 트린다미어. 트린다미어 괜찮지. 트린다미어도 어울리네. 트린다미어 할 수가 없어. 이제 너무 안 좋아 조합이. 아 이거 너무 구려 트린이? 너무 구려. 빵트는 못 좋아서 아마. 저격이 너무 심하잖아요. 아씨 그러니까 좋아서 저격이 심하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판테온은 필벤 목록에 올라온다니까. 글로벌 궁 때문에. 오! 저 트위스트 디페이트랑 녹톤이랑 쉔이 필벤이 되는 이유랑. 근데 쉔도 요즘에 형 필벤 안 당하고. 필벤 안 당해? 요즘 필벤 아니잖아 이제. 애들이 다 쉔하는 법을 까먹었어. 그러니까 벤 하고 그러니까 필벤 정도 아닌 것 같아 이제는. 근데 왜냐면 쉔이 지금 탑이 워낙에 핫한 챔프들이 많다 보니까 쉔을 정글로 돌린단 말이야. 쉔을 만약 갖고 가면 쉔 정글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러니까 쉔 벤이 고민이 좀 되는데 쉔을 벤해야 되나? 그러니까 쉔이 탑으로 가서 세면 탑 가야 돼요 쉔은. 잘 커야
궁 타고 내려와서 그게 훨씬 센데 정글 돌면 성장이 좀 어려워가지고 다리우스. 다리우스도 괜찮은 거 다지 않을까? 다리우스는 안 맞아. 안 맞아요? 다리우스 재미없어. 톱셋이 치명적인 약점이 나인푸시가 너무 약해. 그러니까 그런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까지 밀려있어. 역체기까지 밀려있어. 진짜로 안 풀리면 역체기까지. 아 진짜로 근데 안 갈 수 없잖아. 궁 있는데 막 궁 왜 안 쓰냐고 막 그런다니까. 썼다 그러면 되지 뭐. 썼어 가면 우리 억지게 밀린다고 막 말하면 뭐 뭔 소리냐고. 쟤는 더럽게 못한다 왜 하냐고 못하면 하지 뭐. 나는 사실 요리해보고 싶어. 요리기 이상. 왜냐면 해외에서는 뱅카드로도 쓰이거든요 요리기. 그러니까 요리기 자금은 진짜 재밌는 것 같아. 딜도 되고 탱도 되고. 근데 유독 우리나라 대회에서는 궁으로 한타에서도 기여도도 크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요리기만 나오면은 이상하다니까. 자, 여러분 이 이상의 이야기는 여기서 여기서 답은 없을 것 같고. 네. 월요일에 늦으면 쉬었다 해서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렬맨의 새 친구를 찾아보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롤러와 이것도 지금 하는데 평가를 내리자면 지금 좀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니까 어떤 거 같아? 잘 만든 거 같아? 당분만 조냐? 조냐만 틀면 조냐? 반응 좋네? 그리고 이제 뭐 다빈치가 올라오면 다빈치도 껴주고 좀 민감한 얘기를 하니까 재밌긴 하네. 뭐 자기가 시청자야? 시청자야? 나 뭐야? 내가 왜 시청자 얘기를 하고 있지? 예 방청객 김단군. 예. 저희가 이게 나중에는 진짜 여러분 얘기처럼 게스트도 한 명씩 이렇게 불러다가 면박 주고 그때 왜 그랬냐고. 연예계 얘기도 좀 더 하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 연예인도 부르고 코너 속에 코너를 만들까 그러면? 김단군의 연예계 X파일? 제가 의외로 연예계 쪽을 쫙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까지 단남객. 그러니까 미니를 초빙을 해서 네 한번 좋죠. 둘이 이렇게 같이 이승원에서는 또 근처에 살고 바로 요 앞에 살아서 어, 진짜요? 응 이승원에서도 한번 섭외를 하고 재밌겠다. 박정석 감독도 아니 뭐 여자 게스트도 가능하고. 나 박정석 감독 시간이 되면 제가 데려다 드리면 되니까. 어? 사인 받은 적 있는데 너는 김동준 해설이랑도 사이가 스토리가 있고. 네. 근데 그거 김동준은 모르고 나만 아는. 근데 사실은 워스리 종자들은 워낙에 김동준 해설이 워스리로 사실 워스리 좋아하는 애들은 김동준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 저는 좋아하진 않았어요. 안 좋은 쪽으로. 아, 근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얘기해 나온 김에. 얘기해도 돼? 동준이는 다 보고 있으니까. 근데 김동준 해설도 좀 싫어할 얘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민감한 얘기. 그럼 얘기해봐 알지 싫어할지 좋아할지는. 얘기해도 되나? 나대으로 얘기를 내가 모르는 얘기인데. 영상편지잖아. 치명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영상편지? 아, 치명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영상편지. 아 원래 워스리 그 대회가 있었어요. 오프라인 대회 24가. 영상편지 시청자에게. 아 그러니까 오프라인 대회 얘기니까 이 얘기를 들어봐. 네. 그러니까 김동준은 김동준 해설은 모른다니까. 24강 오프라인 대회 내 친구가 나갔어. 같은 클랜에. 그래서 내가 구경 갔어요. 코엑스로 그 친구가 나간다고 했는데 그 친구 탈락을 했는데 거기 굉장히 예쁜 여자가 하나 있는 거야. 너무 예뻐.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 꼬셔보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김동준 여자친구. 근데 아 그냥 말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김동준 씨 여자친구.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김동준 씨는 기분 나쁠 일이 아니네. 전혀 그냥 가당찬 전혀. 말했잖아 그분 아무것도 몰라. 나 혼자 야. 그냥 혼자서 야 저기 어떤 여자인데 진짜 예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고 그냥 말이나 걸어볼까 봐 말도 걸지도 못해. 안 걸었어요. 말 안 걸은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러니까 게이머였어요 그 여자도.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이렇게 아, 잭스가 라인 먹고 있는데 만화 없는 애니비아가 잠깐 갱았다가 근데 이렇게 부시해 보였어 이렇게 그걸 가지고 사이가 있었다고 지금 뭐야 이게 개를 갔다고 난 되게 상처하고 동준과 단군 사이 아니 그게 무슨 상처야 무슨 말이라도 걸어 여자한테 말이라도 걸어봤으면 얼마 순수했던 시절에 아이고, 진짜 예뻤단 말이에요. 동준과 단군 사이 진짜 뭐 난리나. 근데 김동준 해설이 워낙 잘생기고 키도 크고 하니까 아 둘이 잘 어울리는구나. 지금 헤어지셨을 거 아니야. 그렇지. 너무 몇 년 10년 전인데. 아 10년 전이 10년 전. 그걸 알아? 김동준 해설이 여자친구가 지금 있는지 알아?
지금 있긴 있어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래서 내가 말 안 한다고 했잖아.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래서 내가 말 안 한다고 했잖아. 더 이상은 야, 여기까지 하는 걸로. 그래서 채팅창에서 당근 조냐 풀리고 펜타키. 그래서 내가 말 안 한다고 했잖아. 이게 영원에서 빡빡. 이게 제가 혹시 김동진을 보고 있다면 제가 이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닌데. 예. 야, 심지어 글로벌 공이네. 이 자리 없는 사람도 잡았네. 그러니까 대박이다. 대단하다. 최고야 역시. 아 근데 뭐 그런 과거 없는 남자가 생각이고. 아 과거 없는 남자가 과거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근데 나는 그 김동준 해설하고 이현주 캐스터하고 장재영인가? 장재영. 그 세 명의 그 조합을 워3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다 너무 좋아했었거든. 너무 궁합이 잘 맞았고 나는 기본적으로 장재혁이라는 사람이 물론 큰 실수를 하긴 했지만 이 사람이 나는 너무 좋았어. 자신감도 항상 넘치고 김동준 롤링캠프 장재혁 이 조합이 나는 지금까지의 어떤 모든 e스포츠 조합에 뭐 엄전김도 있고 다 통틀어서 나는 그 세 조합이 제일 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제일 아니, 재밌었지만 장재혁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컬러거든. 되게 약간 시니컬하기도 하고 얘기? 응? 이거 여파 없겠죠? 뭔 여파가 있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어떤 여파를 생각하는 거야? 아니 혼자서 붙이고 장구치고 다 했는데 뭔 여파가 있어? 내 신문 기사라도 띄까? 네가 생각했을 때 어떤 여파가 있을까? 여자 넘봐. 그게 아니라 김능해설이 솔직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어? 기분 나쁠 아니 뭘 하진 않았는데 그게 형이잖아. 말한 사람도 아니고 형이 그랬는데. 아니 말을 걸고 작업을 걸고 이런 거를 김동준 선생님 몰랐던 것도 그냥 보고 예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김동준 여자친구네. 아 그니까 그 당시에 여자친구 있다는 사실을 지금 와서 알리는 걸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10년 전에 여자친구가 그렇죠. 있었던 사실을 그렇죠. 너 김동준이라는 사람을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아 내가 너무 그런가? 내가 귀신 같나? 아, 내가 진짜 안 가지고? 아, 내가 조심스럽나? 롤링캠프 단골편. 하긴 10년 전인데. 아 생각보다 10년이구나. 롤링캠프면 클템도 한번 초청을 해야죠. 댐프씨 롤링캠프. 대박. 그런가? 내가 좀 이상한가? 이상해. 그냥 풀자마자 그냥 대박으로. 아 근데 그 여자 진짜 예뻤어요. 유명했어 이쁜 걸로 이 워스리게. 이름이 뭔데? 이름 모르고 아이디 나라. 아이디 뭔데? 됐어. 뭐 자꾸 중요한 얘기를 해. 방송 끝나고 한번. 방송 끝나고 그러고. 그게 더 깊이 들어가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 네. 알겠어. 아무튼 롤러와도 괜찮은 것 같아. 단군이 조냐를 푸니까 확실히 더. 아, 그게 아니라.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두 시간을 넘게 무릎을 꿇고 있었어. 피를 너무 많이 흘릴 뻔했는데 빵 터졌다. 괜찮을까 진짜 근데. 동준한테 물어볼게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 아니야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 그런 일면식도 없어. 전화 연결 한번 해보자. 아, 나 김동준하고 일면식도 없어. 본 적도 없어 같이. 아니 전화 연결 한번 해보고 아, 통화 한번 해볼래? 그건 좀 아니 아무것도 못해. 통화 받는 사람 존이 딱 걸린다고. 풀리지 않는 아니, 전화해서 방송 중인데 이렇게 했는데 괜찮게 될 땐 여쭤보고 그럼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건 잘 모르실 거 아니야. 아예 알지도 못할 거 아니야. 아, 실수한 것 같아. 괜히 말한 것 같아. 대도 않는 걸 묶어가지고. 아, 그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한테 과거 얘기를 막 제 3자에서. 아니, 이렇게 앞서가지 말라니까 뭐, 진짜. 아, 그런가? 내가 오버하는 건가? 아. 뭐, 한번 물어보지 뭐, 동준이한테. 아니, 뭐 그렇게까지 물어보면 그냥 조용히 가서 물어보시면 되겠다. 아니, 너 바꿔줄 건데? 아, 왜 바꿔줘, 형님? 아니, 왜 바꿔줘, 형 이거 아니죠. 왜? 이거 아까 무슨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해요? 아, 근데 10년 전에 일을 사과하고 싶다. 아, 뭐 사과하고 싶다. 아니, 대선 나갈게요. 너 미안하다, 아니, 10년 전 일을 사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걱정되는 거,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걸 미안한 게 아니라 뭐 하냐? 자신의 그 어떤 그거를 야, 오늘 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좀 너답지 않게 했는데 그래도 뭐 역시나 역대급. 야 그나저나 야 어디가 우리 지금 그 저기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우리 단군 해설 알지? 김의진 캐스터 단군 캐스터 가운데 단군이라 너랑
얘기를 당분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나 봐. 아, 뭘 그 얘기해요. 아, 진짜. 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꿔줄 테니까 좀 얘기해 볼래? 모르겠어. 나 우리도 되게 궁금해. 근데 뭐 10년 전의 일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의준아 빨리 와. 스피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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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피커폰. 자. 그 왜 이래요? 어. 아니 아니지. 왜 이렇게? 빨리 앉아라. 그 왜 이래요? 어? 스피커폰. 어? 그 뭐라고 아, 얘기해? 의중이 바꿔줄게. 아니 무슨 얘기인데? 스피커폰 해놓고 해. 스피커폰 하지 마, 하지 마. 아니 이거 무슨 얘기인데? 어, 그냥 빨리 받아. 10년 전에 이거 아까도 얘기를 내가 오빠 말했잖아 지금. 10년 이렇게 해도 했는데 괜찮아요?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야. 아 지금 빨리 동준이 받아. 너 바꿔준 했어. 여, 여보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아예. 아이 감사합니다. 아, 다른 게 아니라 아 이게 방송 중인데 제가 김동준 해설하고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네, 근데 아니야 김동준 해설이 잘못하고 김동준 해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 혼자 그때 죄송한데 아 그게 10년 전에 제가 10년 전에 제가 무슨 워크래프트 대회에 가서 대회장 갔는데 어떤 되게 예쁜 여자분이 계셔서 아 되게 예뻤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김동윤에서 여자친구분이시라고 그랬다고. 아니 네가 꼬시고 싶으시려고 했더니 아 그래 근데 그 얘기 했거든요. 근데 혹시나 그게 김동윤에서 기분 나빠지 않을까 싶어요. 아 혹시나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를 제 3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대원은 니가 과거야 니가 과거.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저희도 모르겠어. 혼자 알아요. 그게 문제예요. 아 그럼 아 진짜 아무튼 뭐 별 기분 나쁘고 그런 건 아니시죠? 아 예. 아유 아니 장기 경기장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영광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예 아, 제 목소리만 나가요. 없어. 아유 예 갑자기 막 동수형이 막 바꿔줘가지고 아무튼 해설 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관이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아닙니다. 아유 예. 아유 그렇지. 예 아, 다시 바꿔드릴게요. 네 다시 바꿔드릴게요. 어 이게 뭐야? 아야 네 목소리 안 나오고 아 우리 얘기를 하는데 당군이 뭔 일이 있었어? 너랑 뭐 무슨 일이 있었대? 인연이 있었대? 몰라 들어보니까 아무 일이 아닌 거야. 지 혼자만 지 혼자만 인연이라고 생각한 아무 일도 아닌 거야. 중2병 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 어 이거 김동윤 씨를 들으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러는 거야. 마치 내가 자기의 여자친구를 한 번이라도 뭔가 되게 여자분이 좀 흔들렸던 뭐 그런 아, 느낌? 어 고맙다 야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 당군 해설 당군 캐스터랑 통화해서 고마워.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전화했어. 10년을 품고 있었던 감동 스토리. 전혀 별일 아니야. 우리가 들었을 때는 전혀 별일 아니었어. 그게 아니라 내 얘기는 고마워.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왜 걱정 그러니까 제가 걱정했던 건 뭐냐면 김동윤 해설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10년 전에 잠깐만 그게 아니라 10년을 이어온 그 인연이 오늘 드디어 해소가 되었습니다. 결자 해지 강군이 풀었습니다. 그게
일로 보라고. 아 이거 봐. 그냥 10년 전에 자기가 여자친구 있었던 걸 숨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게 약간 있잖아. 그걸 해명하라고 내가 전화까지 연결해줬잖아. 그러니까 다행히 그게 기분 안 나쁘셨던 게 다행이지. 손을 떨지 말라. 혹시나 기분 나쁜 수도 있잖아 그게. 만약에 내가 5년 전에 여자친구 있는 걸 숨기고 싶어. 근데 5년 전에 여자친구 있다는 사실 누가 말했어. 그럼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그럼 그거 해결하라고 연락을 해준 거 아니야 연결을. 그건 그렇다 쳐도 2년은 아니잖아 아무튼. 2년? 그러니까 2단계로 넘겨. 싸이 한 2촌 정도. 친구의 친구. 페이스북에 말하자면 알 수도 있는 친구에서 건너. 친구가 매일 겹쳐서 건너. 그러면 2촌. 김혜중, 김동준 친구의 친구로 페이스북 친구 된 걸로 마무리. 그렇게 예. 훈훈하게 마무리하면 되겠네. 예. 아, 저 훈훈하다. 진짜. 아, 롤러와도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 다음 주에 또 우리 김혜중 캐스트에 어떤 인연이 있을지. 사실은 인연을 찾아서 이 롤러와가 제일 대박인 게 먹을 거 하나 놔두고 별다른 중계 안 하고 우리들이 제일 잘하는 입 입만 털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라 정말 좋은 것 같아. 그렇죠. 그게 좋죠. 저희가 좀 게스트도 나중에는 초빙을 해보고. 일단은 그러려면은 시청자들이 이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채팅창에서 이렇게 막 다 재밌다고 하면서 지금 추천도 안 하고 나이스 게임 TV에 뭐 이렇게 글을 써주시지도 않고. 나이스 게임 TV 홈페이지에 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이제 많이 참고합니다. 뭐 다른 커뮤니티도 보긴 하는데 그래도 나이스 게임 TV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주시는 게 그렇죠. 예, 댓글도 좀 달아드리고 하니까 한 10년 뒤에 그러면은 김동수와 링트럴의 인연. 아 링트럴 아니고 콘셀러드의 인연 뭐 이런 식으로 장기 프로그램으로 괜찮다 그런 것도. 2년은 최소 10년은 돼야 된다는 거.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네. 오늘 롤러와 LOL 고품격 LOL 쇼 롤러와를 진행을 해봤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의 얘기뿐 아니라 사실은 뭐 e스포츠 전반적인 얘기도 했고 네. 뭐 연예인 티아라 해봤고 심도 깊은 그리고 사실 핵심은 김동준 해설과 인연을 맺고 말겠다는 의지 당군과의 10년사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매주 금요일 챔피언스가 끝나면 그러니까 챔피언스가 끝나고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또 챔피언스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챔피언스가 끝나고 매주 금요일 밤에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챔피언스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일주일에 있었던 롤 이야기와 함께 네, 일주일 동안 있었던 LOL 관련 이야기 그리고 뭐 LOL 관련 아니더라도 화제가 됐었던 이야기 가지고 노가리를 풀어보는 프로그램. 다음 주도 금요일에 다음 주 금요일에는 뭐 다른 손님이 더 있으면 더 추가해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추천 한 번씩 해주시고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뭐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썰렁한데? 한번 고품격 롤 토크쇼 롤러 이거 오그라드니까 괜찮다. 이제는 같이 해야지. 시청자도 다 같이. 다 같이. 시청자 다 같이. 채팅창으로 하지 마시고. 마지막. 롤러와 준비하시는 거 알죠? 다 같이. 고품격 LOL 톡쇼 롤러와! 콧 안 넘겨 되게 어색해. 이럴 때 콧 안 넘겨. 뭐래. 변태야 쟤. 끝!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